찬성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저희들 그 카페에 있는 회원분들이 한 300명 되는데 오늘 한 반을 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나왔는데 뭘 잘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원래는 나오면서 이제 좀 잔잔한 노래를 좀 부르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분위기만큼 빠른 곡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 낮에도 구경 마치고 지금 아직까지 집구석에 안 갔었네. 아니 어디 가시려고? 가야 돼요? 내일 간다고요? 왜? 아 요거 때문에? 아니 남신랑분이 여기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네, 대단하시네. 진짜 이 요즘 각설이들이 진짜로 뭐라고 이렇게 뭐 가정까지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까지. 네. 우리 사모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전. 대전 어디에요? 네? 어디요? 나는 파란 거. 네, 그래. 네. 또 경상도 가면 또 저 울산에 있고 시기라 그래서. 네. 자, 일단은 그 집 앞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손님분들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아니 저 인간들은 희한하게 다른 사람 나올 때는 조금만 했는데 나만 나오면 저렇게 크게 했냐고 진짜. 자. 뭐예요? 아니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뭔 돈을 좀 어떻게 네 고맙습니다. 팔이 짧아가지고 예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빠른 곡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저 무대 내려가 봤자 그게 그겁니다. 예. 네. 왜냐면은 자리가 없어요. 어차피 화면으로 볼 거 뭐가 거기서 봐. 차라리 이렇게 가까이에서 각설이를 보는 게 낫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지금부터 그 집 앞부터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최나 자 있는 박수에 치면서 가봅시다. 내 자리
I'm not afraid to die.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가슴 이제. 예, 예. 아이고, 아니, 여기 나면은. 5만원씩 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아니, 나는 지금 누군가 했더니 막, 우리 사장이 오셨네. 아이고, 지금. 예, 예, 아니, 왜냐면은, 저희들이 진짜 주말마다, 진짜 각 지역에서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오셔요. 예. 진짜 평일에는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시고 주말만 진짜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아, 근데 저희들이 공연할 때마다 매일 아니 어제부터 나만 나오면 저기가 이러시네 진짜로 벤치를 들고 가서 저기를 잘라버리는 거 같지. 자, 제가 노래 하나만 더 하고 본 공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사장님 어제 보셔가지고 알겠지만은 진짜 우리 사장님이 저 가실 때 뭐라 그러면 내가 갑슬이를 많이 봤지만 내가 이런 갑슬이 내가 처음 봤다 그래요. 맞죠? 제가 북이면 북, 장우면 장우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노래 하나만 더 하고 바로 그냥 장우하고 북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로 장구를 치는데 장구만 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짜 나는 엿장수를 내가 하고 있지만은 나는 엿장수를 안 해야 돼. 왜? 기획사를 해야 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제가 장구를 치면서 우리 라이브 단장님하고 짜여진 게 있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보시고 이런 각색이들 아마 처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하나 더 합시다.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를 낸 걸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 자꾸 그냥 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아 이 노래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겨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겨아니야! 겨아! 자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를 낸 걸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음악! 아니 가만있어. 우리가 저기 무대하고 이 음량은 솔직히 말하면 난리여요. 난리인데 그 대신에 여기 관중분들은 저쪽 밑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나아야 돼. 뭔 말인지 알죠? 네. 지금부터 네 소생이 음악 하면 어떻게? 큐 네. 이렇게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그래야지 이 각설이가 힘이 나죠. 음악!
많이 주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주시면은 진짜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막 짜부 친다고 막 그러는데 이건 진짜 짜부 치는 게 아니라요. 아 이거 참말라고. 그래서 여기 어차피 돈도 이게 받으면 어디 직원을 데다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진짜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겨야 돼요. 진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쎄빠지게 진짜 일만 하고 주말에 이렇게 각자들 공연장에 다니면서 즐기십니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천년지기에 폼나게 살 거야. 두목으로 가고 제가 바로 장구를 멋있게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은 저 무대 끝납니다. 무대 끝나면은 저 밑에 있는 분들이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오냐? 다 이쪽으로 옵니다. 지금 어차피 뭐 음악이 빵빵 소리 나가지고 야 저기서 뭐 한 달 내려가는데 개코나 금방 끝나요. 자! 천년지기 폭락에 살 거야 두 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른 분이지만은 우리 저기 휠라 형님 야 저기 오늘 무슨 공연 할까요? 무슨 공연 할 거냐고요? 네. 아 천년지기하고 폭락에 살 거야. 어제 봤던 아리라 그거 한번 해드릴게. 제가 요즘에 진짜 아마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런 플랜카드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일본 제품 쓰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아리랑이라는 이 곡으로 한번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하고 오늘 틀립니다. 자 천년지기 폼나게 살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음악 출발 가자.
있습니다.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분들 막 춤추는 분들 참 한심하게 보일 줄 몰라도 이분들이야 저 진짜로 하는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진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녀봤자 헛짓하는 겁니다. 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즐기러 다니시면 그게 우울증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울증 걸린 거 아닙니다. 자, 진짜 네, 즐길 줄 아시네요. 제가 노래는 잠시 후에 또 보셔드릴게요. 노래는 진짜 엄청나는 뭐 요즘에 안동영 무슨 뭐 진짜 다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노래 유튜브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분들은 기가 막혀요. 왜?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봐봐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성신대! 이분들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자, 여기 앞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성신대! 이제 이 충청도에도 이제 번졌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사람들이 두문두문 없었는데 이제 시작도 이제 무대 끝났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왔는데 이제 죽었어 이제 제가 잠깐 한번 주세요. 이 아리랑이라는 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돌 방탄소년 그 아리랑으로 제가 장구를 칩니다. 장구를 치는 도중 중간에 희한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박수를 아낌없이 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설이를 많이 봤지만은 진짜 이런 각설이들은 처음 봤어요. 네. 자, 아리라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진짜 우리 조금 전에 덕질이 풍바님도 했지만은 저희들 풍바들이 소망하는 거는 매일같이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로. 공연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디 지역에 가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우리끼리 놀아요.
주말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매일 분위기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 무슨 일 하세요? 사용해요. 예? 잠깐만, 어떤 무슨 일? 식당. 아, 식당. 생긴 게 식당 같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오시고 오늘 또 오셨어요. 예, 그 옷 그대로. 자, 휠라, 휠라. 근데 진짜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인상 안 좋아, 얘는. 예? 얘는요? 아, 얘는 처음 봤어요. 아니, 진짜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에 확 남는데, 기억을 왜 남냐면은 같이, 예, 같이 눈썹 문신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남아요. 자, 아니다! 제가 가볼게요. 진짜 이 아리라는 이 곡은 5분짜리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5분짜리. 5분 동안 혼자서 장구를 칩니다. 만약에 노래가 딱 끝나면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은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 됩니다. 자, 아리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저기, 거기 보면은 부채 있을 텐데. 네. 아무나 주면 돼. 아니,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요. 이제 질러주겠어요. 자, 아리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줄!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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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한번 더 할까요? 진짜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이런 각설이 봤어요? 아니요. 이런 음악에 상부까지 돌리는 각설이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장구 치면서 소름이 확 돋았어. 진짜 이런 공연이 신나고 저런 데서 해야 돼요. 진짜로 낮에 막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뭐하는가 내가 갔어요. 갔더니 무슨 뭐 댄스 동호회에서 동호회라면 세상에 좀 젊은 사람이 나오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60대야. 60대죠. 야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다. 허야 그걸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은 허야 난타곡이라고 있어요. 아우 아니 뭘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여기 우리 세 분한테 제일 미안해요. 우리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미안해요. 어디 이분들 막 앞에다가 갖다 놓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 여기 있네. 저기 세 명 일로 오세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음식 아니잖아. 네네 고마워요. 또 안 주기도 미안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북을 갑니다. 아니 지금 어떤 분들이 그래요. 5만원짜리 딱 주면서 그러는데 그러지 마요. 어차피 숙소 들어가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번 한번 가봅시다. 진짜 이렇게 막 땀 흘리고 그럽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즐기려고 오셨죠. 예! 저희들은 물건팔러 왔습니다. 예! 근데 제발 좀 돈 차... 그건 차소리고 지랄하고 KTX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빨리 박수를 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뒤져요. 진짜로 경찰들이 타고 다니는 750cc 위드바이 소리 신호 거는 소리부터 틀려요. 1300cc 오토바이. 야 이거는 물건 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막 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비누를 손전을 하려고 하는데 각설이들한테 이 비누 순방버섯 비누 이거 사셔가지고 써보신 분 손을 보세요. 지금 앞에 우리 사장님 이쪽 분들은 우리 다 팬들이고 여기 우리 동네 분이에요. 이 비누 써보니까 어때요? 좋죠? 봐봐 피부가 어디 빽간빽간 해잖아. 빽질빽질해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여기 팬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무조건 좋다 그래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거짓말 아니라 지금 2년 동안 이 지금 상황버섯 이 비누를 세수를 하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라 26년 동안 제가 화장을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일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들 콘크리트 갖다가 세수하시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모르는 쓰는 말씀인데 피부 탐한 것입니다. 그 사랑 끝까지 더 나은 그 힘을 기다리다.
아니 그거 다 하지 말고 그 한 방에 하면은 그 돌려 효과가 없어. 그 하나씩 해야지. 야 하나씩 주워 그냥 이 쌍놈새끼 개새끼야. 아니 그걸 한 방에 부으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 저기 저 우리 남상님 다시 부어 하나로. 탈퇴시켜. 이 새끼를 어떻게 죽이지? 자, 근데 그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 플랜카드를 이렇게 또 들어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명품 삼식이 카페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카페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300명 한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 카페를 들어오고 싶은 거는 딱 300명이 지금 채워져 있어요. 근데 제가 9월 1일 날 제가 2주년입니다. 카페 개설한 지 2주년인데 그때 아마 몽땅 회원분들이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도 삼식이 카페를 좀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 대신에 회비가 있습니다. 500만원씩 내가 보시오. 자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뭐 이 형 좀 눈이 커지네.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공짜예요 공짜.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삼식이 300 가정 응원 차량 진짜 이분이 그 울산에서 버스를 타고 진짜 이렇게 버스가 기본 45인승이죠 예. 그 버스를 타고 울산에서 왔습니다. 진짜 45인승인데 거기에 몇 명 탔냐면 4명 타고 왔어요. 자 괜찮아요. 자 불티 하고 반응이 좋으면은 플로리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조금 감아갖고요 한번 가봅시다. 음악. 제가 이 노래 원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좀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진짜 이 비누 사귀신 분들 진짜 고맙고 안 사귀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진짜 사귀신 분들은 저희들 생명의 은인이에요. 진짜로. 왜?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한 장을 사주면서 저희들이 그 돈 갖다가 먹고 살아요. 근데 물건 안 사주신 분들은 살인자들이에요. 진짜로. 자 이렇게 협박을 주면 안 돼. 자 불놀이 한번 저기 불티 한번 가봅시다. 음악 출발. 남들이 보면은 우리 카페 회장님이세요. 요요 오늘 요요 왔어요.
이제 땅 10만원 받고. 자, 제가 그러면은 우리 저기 사장님을 위해서 한 번만이라는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저께 여기 청량 도초축제에 와가지고 진짜 어저께 처음으로 했는데 우리 사장님 진짜 잘 따라하세요. 봐봐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삼신이! 진짜, 아니, 진짜 나 솔직한 심정으로 진짜 나, 내가 여자 같았으면 한번 줬어, 진짜. 내가 진짜 남자니까 못 주지. 내가 다음 생에 내가 어제 얘기했죠. 나도 여자 같으면 한번 줬어. 네? 뭐야? 나도 여자 같았으면 한번 줬어. 아, 본인도 여자 같았으면 한번 줬다고요? 됐거든. 이라는 노래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 주세요. 왜냐면은 에? 아, 더 올리라고. 이게 자꾸 이게 이렇게 공연 한번 할 때마다 빗살이 빠져요. 이게 이 바지가 자꾸 내려가. 진짜 여기 있는 분들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당신이. 여기 하는 거 보세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삼식일! 삼식일을 외칠 때도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돼, 우러나서. 어거지를 하면 안 돼. 마음이 우러나서.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삼식일! 이게 마음이 우러나서 소리야. 이게 어거지를 하는 소리, 봐봐요.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삼식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진짜 경상도 쪽에서만 공연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충청도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옛날에는 충청도를 많이 다녔어요. 대전 뭐 저기 저 밑에 지방 하여튼 많이 다녔는데 부여 공주 뭐 이렇게 다녔는데 야 진짜 내가 이래가지고 저 충청도 안 올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뭘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냥 누구야 진짜 대답을 안 해요. 진짜 희한하게.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반응이 좋아. 진짜로. 자, 이번에 한 번만이라는 노래 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많이 들어갔다고요? 이게 원 이쪽으로. 아닌데 이게? 이게 맞아. 이게 치마바지. 이게 아마 젊으신 분들 알아요. 이게 누가 입고 히트를 쳤냐면은 옛날에 김원준. 자, 참 반응들이 좋으니까 별짓을 다 해요. 우리 사모님 왜 다리 아프신데 앉으세요. 의자가 없이요. 의자가 없이요? 그러면 이럴 때 충청도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의자가 없어. 그러면은 그럼 어제 온 줄 그러죠. 자, 아, 우리 즐거운 인생 생각이 나네. 자, 네, 편안하게 앉으세요. 네. 자, 왜 또? 화장실까지 왔는데요. 예? 마이크 띄고. 아, 홍성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 번만이란 노래. 네. 노래 한번 부르고 싶다고? 아, 춤 한번 친다고? 네. 그럼 저기 앉아있다가 음악 나오고 치면 돼. 이라는 노래. 그리고 춤을 추고 싶은 분들은요 여기 뒤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들이 지금 하나 둘 셋 시바 오늘 세대밖에 안 돼? 아 주말인데 세대가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면 지금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얼굴 팔려도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오세요. 진짜 거짓말. 이거는 실화인데
어떤 사모님이 술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춤췄는데 그 친척분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집안에 창피하다고 이혼했죠. 진짜 그런 일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런 일도 있어요. 장례식장 간다고 속이고 여기 와가지고 딴 새끼하고 막 이러다가 그걸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거 좀 지워달라고. 진짜 싫어합니다. 예. 절대 이쪽 카메라, 가운데 카메라, 저쪽 카메라 이렇게 혹시나 돌아갈 때 얼굴 보이면 안 되면은 배가 일단 숙이고 있어요. 그만 보면. 자, 한 번만이라는 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저기 복수리 복이 어디 갔어요?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님, 사모님 어디? 어디? 아, 술 취하고 있습니다. 자, 맨날 좀 먹으라 그래요. 이게 저기 우리 복돌이 사모님 지금 안 들려. 자, 아니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많으실 때 제가 저기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경사할 날입니다. 11월 9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시간이 되면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겠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참. 7년 동안 그냥 데리고 살다가 이제 결혼식 합니다. 네. 역시 멋있는 남자예요. 네. 이쪽은 11월 9일 날 하고 저는 12월 9일 합니다. 자.